2018년 9월, 그러니까 올해 지금이 2019년 4월이니까 한 7개월 되셨네요. 네. 어떠셨어요? 이제 끝나고 수술 받으신 지좀 되셨잖아요. 처음엔 불편했다가 지금은 뭐 불편한 건 크게 없습니다. 처음에 수술 끝나고 좀 많이 아프셨어요? 어떠셨어요? 처음 한 일주일 한달 그때 좀 불편했고 일주일 한 달. 지나간 세월을 잘 모르지만은 지금은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. 제가 그 환자분 옛날에 있었던 일을 제 기억하기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, 환자분 옛날에 그뭐 공사하시다가 뭐가 이렇게 무거운 게 떨어져, 골반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위에서 떨어졌어요. 위에서 떨어지셨어요. 그래서 골반이었어요. 저 척추 척추신경 몇번 정도 되죠? 4번. 4번, 요추 4번이었나요? 예. 그랬죠. 근데 그러면 그 사고가 언제 있으셨던 거예요? 93년도. 93년. 그럼 93년 이후로는 성관계는 어떻게 하셨었어요? 뭐, 안 하다가 나중에 저 뭐, 비아그라 이런 거 종류. 약이 좀 들으셨어요, 그래도? 그런 대로 들었어요. 그런 대로? 비아그라 오기 전에는 그 주사제. 주사제. 크게 나쁘진 않으셨구나. 그런데 이제 협신증 수술 이후로 비아그라 약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. 협심증 언제 수술하셨죠? 잘 모르겠는데, 2, 3년. 2, 3년 전에. 네. 아, 그때 스텐트 넣으셨었어요? 두 개. 두개 넣고. 협심증 약을 이제 매일 먹고, 네. 그, 먹기 전에는, 그, 아까 뭐, 비아그라 뭐 이런 걸로 효과를 받고, 이제 협신증 약을 먹으면서 이제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오게 된 거. 하긴 협심증 약 드시면 그게 혈관 확장제다 보니까 그 사실 음경에만 피가 몰려야 되는데, 전신에는 혈관을 다 이렇게 뭐 피가 이렇게 몰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약이라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협심증 약을 끊으실 수는 그렇죠. 없잖아요. 그건 매일 먹고. 그 사실 받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성관계만은 아니잖아요. 보통은 받고 난 다음에 좀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덜 받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받으시는데, 그런 면에서 좀 어떠셨어요? 이제 뭐라고 자신감 있지. 옛날엔보다는 자신감 있죠. 옛날에는 오므러들었다가 요즘은 이막 나와 있으니까 괜찮죠. 난뭐 볼일은 없지만 일부러는 네. 사실 뭐 누가 봐서 내가 안 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데 이제 잘안 되면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그렇지.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때 수술할 때 국소 마취를 받으셨잖아요. 저희가 국소 마취를 했잖아요. 많이 힘드셨어요? 어떠셨어요? 뭐 견딜만 했습니다. 견딜하셨어요?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통증이 전혀 없진 않거든요. 그래도 막 견딜만은 하실 겁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그대로든가요? 그때도 왜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. 다른, 같이 네, 오신다. 같이 오신 분이랑. 만약에 이제 내가 해보고 이거 절대 뭐 하겠더라, 아니면은 뭐, 그래, 뭐, 안, 뭐 괜찮더라, 어떨 것 같으세요? 그 정도는 뭐 절대는 뭐 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 신체가 말안 들으면 해야죠 다시 필요하면 하겠다.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오세요. 한 6개월에 한 번, 1년에 한번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드려요.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전에 길이 때문에 그러는데, 수술 전에 이제 최대한 음경을 길게 해놓고 쟀을 때 길이가 10cm였어요. 그게 이제 귀두를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, 음경의 해면체 길이가 10cm 조금 된다 보시면 되는데, 그랬다가 봉합하고 난 직후에, 수술 직후에 잰 길이가 11.5cm였어요. 1.5cm가 더 길어졌었어요. 그랬는데, 지금 수술 끝나고 나서 6주차 얘기니까 답으로 줄었어요, 10cm로. 그랬다 지금 6개월차 재니까 10.5cm야. 약간 늘어났는데, 아직까지 한 1cm 이상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, 지금도. 그래서 저희가 왜 연습 방법 알려드리잖아요. 이제는 그런 거 그걸 잘못 느끼겠던데. 그런 거못 느끼시겠죠. 근데 더 논리도 이제 장극에서 거기 같아요.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. 완전히 내가 그 사실 펌프를 이렇게 쫙 해놓으면 꽉 찬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.
그 느낌을 그대로 받는 상태 정도는 펌프를 해놓고 좀 이렇게 계셔야 돼요. 그거를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는 대로 예. 매일 하세요. 지금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. 예, 한 2년까지 매일 하십시오. 그래야 길이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. 궁금하신 거? 궁금한 거? 저 상담 다 했는데. 궁금한 거 없으시면 괜찮고 예.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. 예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.